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혹시나 원룸 건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전 국민이 다 관심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원룸 건물을 한번 사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올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도 하나 찍어놨는데 그건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원룸 건물을 산다면 아무래도 전혀 이쪽에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원룸 건물을 산다면 2탄입니다.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잖아요. 원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은 직원을 안 뽑으니까 특히 여기 관악구는 지방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올라와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거의 뭐 많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다가 지금 한달 만에 복귀를 했는데 공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 편이라 보니까 원룸 건물 매매도 통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지금 매물이 많을수록 당연히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날의 검일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매물이 많아서 조금 더 저렴하게, 조금 더 가성비 좋게 살 수는 있는데, 내가 산 뒤에도 경기가 좋아지면 좋겠지만, 산 뒤에 경기가 더안 좋아지면, 나도 일단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졌을 때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경기가 좋아졌을 때는 이미 다시 가격이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뭐, 사는 게 좋다, 뭐, 좀 기다리는 게 좋다 말하기는 본인의 선택이고, 그거는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수익률이 굉장히 안 나오는 집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건물을 사신 분들은 지금 고생을 아마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수익률보다 되게 조금 나오고 있던지, 뭐 세입자 지금 돈을 빼줘야 되는데 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뭐못 빼주는 경우도 아마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도 그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세입자들이 뭐, 직장을 잘리거나 옮기게 돼서 중도퇴실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코로나 때려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원룸 건물을 산다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수익률이겠죠. 누가 뭐래도 건물을 사는 목적이 건물주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기보다 그 월세를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데 이 수익률이 과연 진짠가? 이거를 캐치를 100% 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원룸이 예를 들어 10개 있다 하면, 예를 들어 한 원룸당 50만원씩 월세가 들어와요. 그럼 그게 10개면 500이잖아요? 그럼 내가 매달 500씩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한개 정도는 공실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시는 게, 아마 조금 더 심적으로 나중에 편할 거예요. 왜냐면 보통 뭐 2년 계약 있는 것도 있지만 원룸 월세 같은 경우는 1년 계약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계약하고 세입자가 나가고 청소를 하고 뭐 하고 해서 한달 정도는 그래서 50만 원씩 10개 있다 해서 500이 아니고 한450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게 나중에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요즘에 원룸들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뭐다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은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정도면 한 번씩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간단한 수리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관리비에서 그런 것도 생각을 빠져나갈, 그러니까 관리비가 보통 이쪽 기준에서는 한 원룸이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받고 그 안에 수도세, 인터넷 비용, TV 유선 비용, 뭐 기타 청소 비용, 뭐 공동 전기세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조금 남을 거예요. 조금 남을 건데 이제 뭘 하나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또 고스란히 또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걸 예상을 해야 되고요. 그 관리비 이제 부동산 광고 같은 거 보면 수익률이 돼 있어요. 수익률 뭐 5%, 뭐 7%, 뭐10%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리비가 포함된 건지 아니면 순수 월세만인지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
월세랑 관리비랑 포함해서 수익률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비는 말 그대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라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지, 내가 순수하게 챙길 수 있는 순이득이 아니잖아요. 물론 관리비에서 좀 남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수익률을 계산할 때 관리비는 제외하고 광고를 올린 건지 아니면 그걸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에 과장 광고를 거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어디 다른 데서 보실 때, 아 여기 월세가 700 나오네? 그 700이 가짜는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 현재 500 받고 있는데 700으로 올렸네? 이거는 사실 있기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건 그 700이 내가 건물을 사고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700이 유지 가능하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지금은 700인데 아니 내가 사서 1년 뒤 2년 뒤에 이게 600, 500으로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그 건물을 샀을까요?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특히 신축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을 파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대부분 오래된 건물을 사서 그걸 부시고 새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팔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최대한 월세를, 보증금이나 월세를 많이 받고 싶겠죠. 그렇지 않아도 많이 받고 싶겠지만 많이 받아야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도 올려놨지만 예를 들어서 1000에 50짜리 계약을 하면 원래는 24만원인데 부동산의 수수료를 50만원, 80만원, 100만원 주겠다 하고 세입자를 맞춰요. 그러면 원래는 그 건물이 월세가 500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세입자를 맞추다 보니까 600이 되고 막 700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 사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당연히 내가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부동산을 얘기하면 그 부동산에서 뭐라 그래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말고 한번 내가 요 건물을 여러 개를 보고 요 건물에 뭐 후보가 한 3개가 있다 하면 그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이게 거품이 많이 껴있는 지금 월세인지 아니면 적정한 월세인지 그 정도 한두 군데만 더 돌아보세요. 그래야, 왜냐면 평생 모은 돈으로 사는 건데 크잖아요. 난 700 받으려고 했는데 500밖에 안 나와.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건물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만약에 그런 부동산이다, 저도 저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 잘 나간다, 월세 다 맞춰주겠다 말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뭐 어디 몇 번지 임대인인데 월세 좀 빼달라 해서 뭐 친해져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왜 이거 건물 처음에 사준 부동산에 내놓으시지 왜 그러냐 하면 물어보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손님이 없어서, 특히 요즘 시기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없어서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부동산은 이제 알고 보니까 매매만 한다는 거예요. 매매만. 전월세는 하지 않고. 그럼 여러분 건물을 사시는 분들은 물론 건물을 살 때는 매매만 하는 부동산하고 어떻게 좀 잘 커뮤니케이션 해야겠지만 건물을 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은 말 그대로 거기 세일을 맞춰줄 그런 부동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동산들에게 미리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이 정도가 이게 현실성이 있는 월세냐. 제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아는 건물인데 건물주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거기인데 임대인이 바뀐다니까 최근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또 그분하고 막 이런저런 통화를 하다가도 친해졌죠. 친해져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105호 한 방 3개가 3달 동안 공과금이 기본료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의 추측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가라세입자의
가라 세입자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집에 월세가 40만 원 받아야 적당한데 50만 원으로 가짜 세입자의 계약서를 그냥 꽂아 넣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월세를 올리는 거고. 아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니 그러면 매달 월세를 이렇게 아깝지 않냐? 월세 예를 들어서 다달이 그 사람이 손해보는 거는 몇백만 원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익률을 올려놓으면 나는 몇천만 원의 이득이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본 건 아니에요. 본 건 아니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충분히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걸 또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심은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건물을 사시는 분들이 그거를 계약서만 보고 100%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방의 내부를 보실 수 있으면 보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그 건물을 내가 살려고 하는 부동산에서 그 건물에 월세나 전세를 많이 계약을 그 부동산에서 했다면 좀 그거는 좀 믿을만 할 것 같아요. 해당 그 부동산에서 천에 50씩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천에 50씩 이렇게 계약을 했다. 이런 게 있다면 믿을만 좀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없다. 없으면 조금 믿지 마라가 아니고 한번 주변 부동산에 한번 물어보는 게 좋긴 할 것 같습니다. 건물을 사실 때 세입자도 임대인하고 똑같습니다. 건물을 사시는 분도 역에서 가까울수록 조금 더 좋고 신축일수록 좋고 뭐 넓을수록 좋겠죠. 세입자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살 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방 빼달라고 전화가 오셔서 아유 우리 집은 여기서 별로 안 멀어 뭐 천천히 운동 삼아서 걸어가면 한 2, 30분이면 가. 그 2, 30분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출근하는 길이 걸어서 2, 30분이면 회사 가서 자요. 그래서 역에서 멀수록 당연히 건물값은 싸지겠지만 나중에 그러면 월세도 줄어들 거를 예상을 꼭 그런 거는 하셔야 됩니다. 건물 사시는 분들도 세입자도 나랑 똑같아요.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가끔 경기도나 지방에 계신 분들이 문의가 오는데 아니 여기 이쪽은 수익률이 7% 8% 이렇게 나오는데 뭐 네가 말한 거는 뭐 끼케야 뭐 3, 4%밖에 안 되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지방은 7% 8%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건물을 살 거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건물을 살 거라면 제가 만약에 매달 월세 수익으로 생활을 해야 돼. 그 월세가 안 나오면 생활이 안 돼.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수익률 높은 쪽으로 경기도나 지방 쪽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나는 꼭 물론 수익률이 높으면 좋지만 나는 꼭 그 월세 엄청 많이 안 나와도 어느 정도 좀 미래를 보고 가겠다 하면 서울에서 지역에 따라 뭐 가격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지방에 있는 거 건물 가격이 1억이 오르고 서울은 2억이 올라요. 그러면 물론 다달이 들어오는 수익은 이쪽이 많겠지만 나중에 건물을 내가 팔 때는 이쪽이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받았던 월세 플러스 뭐 집값 상승한 거 여기는 월세는 적지만 이 집값 상승한 게 크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서울에서도 뭐 강남이나 뭐 홍대나 이런 데 막 뭐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30억짜리가 뭐 50억 되고 50억짜리가 뭐 80억 되고 그런 뭐 여러분들 다달의 월세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덜 받고 30억짜리가 50억 되는 게 낫지 않아요? 물론 신림동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 정도 될 수가 없지만 약간 그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경기도에서 원룸 사업을 해서 나는 그때 수익률이 7, 8%였는데 그 정도를 찾는다면 서울에서는 어려워요. 만약에 있다 그래도 좀 과장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가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판단하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만약 이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뭔가 건물을 산다면 지금은 택도 없고 나중에 돈 많이 모아서 산다면 저라면 일단은 물건을 쫙 여러 부동산 돌아서 본 다음에 최종 결정 한 두세 집 정도가 후보가 있다면 그 매물을 브리핑한 부동산 말고
그 매물의 주변 부동산에 가서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뭐, 솔직히 까놓고, 뭐, 나이 건물 살려고 하는데, 뭐, 괜찮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 말했지만, 이거는 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부동산에서 달려들수록, 임대인은 매수자가 많을수록 가격을 올릴 거예요. 그거는 나에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뭐, 돌려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원룸 구하는 것처럼, 뭐, 몇평 정도, 얼마 정도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거나 해서, 꼭,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물론, 원룸, 뭐, 투룸, 이렇게 세입자들도 집을, 아유, 가격 대비 한 10만 원 비싸게 들어갔네요. 여기는 좀 시세 대비 5만 원, 월 5만 원 비싼데요? 이런 것도 안타깝지만, 건물은, 아우, 시세 대비 한 2억 비싸게 주고 사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안 그래요? 나는 500 받을 걸 예상을 했는데, 막상 1년, 2년이 지나니까 350밖에 안 나오네? 그리고, 월세 50씩 받아주겠다고 말했던 부동산은 뭐 말이 없네. 세입자를 구해주지도 않네. 이런 경우가 100%안 생기게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조심하면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게 좀 수익률을 낼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